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인데 이 세 박자가 맞아야 돼요. 어떤 거냐? 정말로 정성스럽게 굿을 준비해서 굿을 임하는 이 무당의 자세와 그리고 무당의 마음과 그리고 신명에서 오시는 그 신명의 마음과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정말 간절하게 절실하게 조상님께 제를 올리고 신명님께 예를 올리는 이 사례자분의 마음이 이 삼박자가 정확하게 통해야 굿의 성불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전화도 많이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백불신구 이다영 물어 무당 들어와. 안녕하세요. 이다영입니다. 아, 이제 제가 좀 니트를 꺼내 입었어요. 너무 추워져서 이제 진짜 가을도 없어지고 바로 겨울이 오는 것 같아요. 오늘은 아침에 나갔더니 하니까 입김도 나오더라고요. 낮에는 또 그래도 괜찮고 아침 저녁엔 쌀쌀하고 이러니까 진짜 요즘에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어제 독감 주사를 맞고 와서 팔이 너무 아픕니다. 팔이 너무 뻐근해요. 독감 주사 다들 맞으시고 제일 처음 감기부터 다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무도 아프시면 안 됩니다. 오늘 질문이 뭡니까? 김 감독님 들어오십시오. 백불신구 이다영 물어 무당 들어와. 일반적으로는 굿을 접할 기회가 사실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나 영화 이런 매개체에서 무당들이 막 화려하게 화장하고 화려한 옷을 한복을 입고 나와서 막 칼 들고 춤추고 이런 게 굿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건 굿하는 장면에 굿하는 그 도중에 한 행위에 불과할 뿐이고 그리고 드라마나 막 영화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림들은 보통 내용들이 이제 살을 쳐낸다든지 어떤 살풀이를 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자극적인 소재를 많이 써요. 그래서 실제 굿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좀 막 무섭다 막 굿을 굿당을 가서 굿을 하면은 막 너무 무섭고 귀신이 붙을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인식도 많은데 정확하게 이제 굿은 어떤 것을 굿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후손이 선대 조상을 위해서 제를 지내는 거고 그 선대 조상뿐만 아니라 산신, 선왕, 요왕님, 하늘에 계신 칠성님 이렇게 우리가 신령님께 제를 올려서 우리가 원하는 말을 이루기도 하고 나쁜 애군을 걷어내기도 하고 신을 받아 모시기도 하는 게 이제 굿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제일 많이 한 번씩 듣는 질문 중에 오늘 이 굿의 제목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굿의 제목을 굳이 따지자면 제일 좀 큰 틀로 몇 가지를 나눌 수 있기는 해요. 어떤 굿이 있냐면은 이제 신을 모시는 제일 큰 굿은 신내림굿. 그러니까 신을 모셔야 되는 제자가 신을 받아서 신이 오시는 이제 신내림굿을 하는 게 이제 신내림굿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진옥이굿이 있어요. 진옥이굿은 49일이 됐다든지 1년 안쪽이 됐다든지 뭐 길게는 뭐 2년이나 3년 쪽이라도 이제 오구당석을 막아서 그 돌아가신 혼 망자를 위한 굿을 하거든요. 이 망자굿 그래서 진옥이굿이라고 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상굿은 굿이라고 해서 시작을 하면 조상님을 다 모십니다. 근데 이제 조상굿이라고 이름을 명칭을 짓는 경우에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조상에서 한이 많고 조상에서 후손과 풀려고 자꾸 집안에 우환이 들고 그렇게 해서 조상에서 탈이 난 경우에는 조상을 잘 풀기 위해서 조상굿이라고 이름을 짓기는 해요. 그리고 신의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신 가물이 너무 많이 짙고 그리고 신의 고통을 받고 조성의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분이 정말 신이 오셔서 신의 내림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귀문이 열려서 그렇게 일신의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신에 대한 가리나 조상에 대한 가리를 정확하게 지어서 본인이 신을 받아야 되는 제자인지 아니면 일상으로 하셨을 때 조상에서 도와주는 몸주가 되시는지 그런 판단을 짓는 것을 신은 가리 판단굿이라고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명칭이 사실은 요즘에 보면 막 신 테스트굿이라고 이렇게도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은 사실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을 테스트한다. 네가 신이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 한번 해보자. 이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업의 대감님, 영업의 대감님,
돈 벌어주는 대감님, 그리고 이제 제수 받아줄 수 있고, 제수꽃도 있어요. 그리고 성주님을 모시는 굿이 있어요. 성주님을 모시고 성주 대감을 대우를 하는 그런 굿도 있어서 성주 대감님, 성주 대감굿. 그래서 대감굿도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희가 하는 이 강원도 굿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굿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처음 부정을 쳐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산에, 산신각에 올라가서 오늘 이 집에 이 가정에 굿을 합니다 하고 잠시 마지를 올려서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굿을 시작하는 거리는 선왕,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 계신 선왕당이라고 해요. 그 선왕님을 모시고, 그리고 탄에 계시는 산신님을 모셔서 이 집안의 공수를 받고, 그리고 이 칠성님, 우리한테 명을 주시는 칠성님, 그리고 복을 주시는 세존 할머니, 그리고 바다에 계시는 용신님, 그 어른 10명을 또 모셔서 또 공수를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집안 안으로 들어와서 집안에 우리 집에 조상거리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대감거리를 해서 대감에서 크게 제수도 주고 복도 받고, 집안의 애분은 다 걷어냈으니 마음 복을 전장해 주시고, 마지막에 이제 모든 이 굿의 끝에 살풀이를 해요. 살풀이를 끝내고 나서 제가 집을 보낸 후에는 무당들이 남아서 조상님 극락 가시는 마지막 해원경을 해요. 그래갖고 굿이 거리가 차근차근 연극을 보면 1막, 2막, 3막, 4막이 있듯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게 굿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큰 틀으로 보면은 우리 후손이 선대 조상님께,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신령님께 올리는 정말 정성스러운 제만이에요. 제 지내는 건데, 그게 이제 잘못된 인식이나 행위를, 굿을 하는 행위를 할때 너무 막 퍼포먼스적인 거, 그리고 굿을 하면은 너무 무섭다라는 인식을 가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굿이라는 거는 정말 신성하고 성스럽고 정말 정성스럽게 올리는 제만입니다.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인데, 이세 박자가 맞아야 돼요. 어떤 거냐? 정말로 정성스럽게 굿을 준비해서 굿을 임하는 이 무당의 자세와, 그리고 무당의 마음과, 그리고 신명에서 오시는 그 신명의 마음과,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정말 간절하게 절실하게 조상님께 제를 올리고 신명님께 예를 올리는 이 사례자분의 마음이, 이 삼박자가 정확하게 통해야 굿의 성불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전화도 많이 받았어요. 내림굿 날짜를 잡아놨대요. 내림굿 날짜를 잡아놓고 자기가 신이라고 해서 신을 받아야 된다는데, 정말 자기는 모르겠는데 내림굿 날짜는 잡아놨대. 돈도 일부는 건너갔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면 500 이상이 넘어간 거, 그러니까 반 이상이 넘어갔다든지. 근데 돈도 얼마 줬어. 그리고 굿 날짜는 잡아놨어. 근데 굿을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대. 그게 너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왜 굿을 하세요? 내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맨날 집에 찾아온대요. 가까웠다 보니까. 그 신어머니 될 사람이 맨날 집을 찾아오고, 맨날 어딜 데리고 가고, 이제 너신안 받으면 네 남편 죽는다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마음이 약해서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제가 정말 신이 맞는지만 봐달라고 전화가, 예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제가 화를 냈어요. 본인이 아닌 거라는 느낌 그렇게 많이 받고, 아니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본인의 주관 없이 그 사람에게 끌려가느냐. 그렇게 해서 신을 받는다 한들 본인의 마음은 편하겠고 본인의 남편은 마음이 편하겠느냐? 신을 받아 모신다고 한들 뭔가 해결이 나는 게 있겠느냐? 그냥 사업이 안 돼서, 장사가 안 돼서 찾아갔는데 결국은 신을 받아야 다 이게 모든 게잘 된다고 해야 돼서 신의 내림 날짜를 정해놓고 그렇게 돈까지 건네간 상황에 빚은 천태만태가 된 거지. 그냥 본인이 그게 주관이 없이 끌려간 본인 또한 잘못이다. 그 무당이 너무나 잘못했지만 그 주관 없이 줄줄 끌려가서 결국에 끝에까지 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래야 되나 하는 본인 또한 잘못이 있다.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셔서 그만둘 것 같으면 본인 판단하에 그만두십시오. 그렇게 내가 우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에 본인의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중요한 점은, 앞에 했던 공수와 이 사람이 주는 말씀을 주시는 이 점사가 내 마음에 영향이 왔느냐, 설득이 되었느냐, 그런 마음을 잘 생각해 보시고, 그냥 겁이 나서 무당한테 끌려가서 하는 것은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니다 싶으면 단호하게 끊을 줄 아셔야 돼. 여러분들이 본인의 주관을 잘 가지고, 주관대로 잘 가져가신다면 가정도 지킬 수 있고 내 자식들도 지키고 내 남편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 굿이라는 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정말 신성한 죄예요. 근데
국당에 와서는 그냥 뭐 무섭기만 생각하고, 이게 뭔가 하고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 반면에,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에 가시면요, 너무나 본인들 마음도 경건해지시고, 그냥 두 손도 그냥 자연스럽게 모아지고, 대웅전 가면은 말씀도 조근조근 하시고, 근데 그것만큼 신성한 곳이 우리 조상과 신명을 모시는 이 구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모시고 있는 이 신당이고, 그리고 저희 대장암에 있는 저희들 또한 어떤 일이 들어오면 제가 항상 마음으로도 말하고 문자로도 드리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희는 항상 그런 마음이거든요. 만약에 일을 하다가 안 되면은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해야지 뭐안 되면은 돈더 내서 더 굿하시오, 더 풀어냅시다 이런 마음으로 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굿을 의뢰를 하셔서 굿을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임하십시오. 그래서 일을 진행하시는 선생님과 하나의 마음이 되셔서 신명전에 조상전에서 명도 받고 복도 받고 본인들이 하자고 하는 소원 성취를 이루어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같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진행을 해주시면 여러분 가정에 큰 평안과 웃음과 행복이 있을 겁니다. 백포신구 이다영 무로 무당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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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점을 보고 본인이 올바르게 갈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굿에 대해서 잠시라도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고, 이 토속 신앙이나 그러니까 굿, 무당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인식이 밝아졌으면 좋겠고, 이 토속 신앙에 몸을 담고 있는 우리 무당들도 초심 변치 말고 이 길을 가시면서 많은 사람한 중생 제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더 노력하고 더 낮추고 더 많이 배워가면서 저하고 인연이 되시고 저희 대자암 신어머니하고 인연이 되시는 모든 분들께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다양의 무로무당,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궁금한 점을 많이 가지고 오시면 제가 또 뭐든지 답해드리겠습니다. 백호신궁 이다양 무로무당 다음에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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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오늘은 끝. 감사합니다.